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1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실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삼손 이후에도 이스라엘 사회적 영적 부패와 분열이 그칠 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약속을 잊었고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도 없어졌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삼손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그 절규가 아마 마지막 부르짖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사사 중에서 가장 캐릭터가 강하다 싶은 입다, 삼손 이 두 인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성경 속 사건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두 가지를 여러분 마주하게 됩니다. 미가의 신상 사건과 그리고 레위인의 첫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이 두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여실히 그대로 보여주는, 그대로 고발하는 두 개의 창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시사 고발창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두 프로를 보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오늘 사건, 미가의 신상 사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에브라임은 이 기드온 때에도 그랬고 입다 때에도 그렇고 이 공치사 하다가 협박하다가 심판받은 지파입니다. 이 정상적인 지파가 아니에요. 크다고 자랑했었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섬기지 않는 지파였어요. 부정적인 지파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또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 이런 뜻입니다. 이게 좋은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 뜻을 감탄문이 되었을 때는 좋은 말이 됩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 근데 의문문이 되었을 때는 부정적인 용어가 돼요. 여호와 같은 분이 있으신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동과 감탄을 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문문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미가처럼 망가지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그렇게 의문을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감탄을 드려야 합니다. 근데 이 미가는 하나님을 향한 감동도 감탄도 없어요. 의문투성이인 인물입니다. 자기 인생 앞에 온 수수께끼를 푸는 답을 우상에게서 찾았어요.
오직 유일한 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관심이 없었고 답을 어떻게 푸는지만 관심이 있어요. 그는 돈과 안락에 완전히 결박된 삶을 살았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느낌이 쎄하죠? 이상하죠? 이 어머니, 미가의 어머니가 은천백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미가가 훔친 거예요. 그 은천백을. 은천백 기억나십니까? 들릴라에게 삼손을 넘겨준 대가로 받은 돈이 은천백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미가의 어머니가 혹시 들릴라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추측도 해요. 근데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간의 탐욕과 그 죄가 전가되어지고 이어지고 또 가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이룬 약속은 사라지고 삼손을 팔아 넘긴 들릴라의 탐욕만 남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확한 지금 영적인 형편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를 팔아 넘겨서 얻은 재물로 집안을 가득 충만하게 채운 느낌이에요. 예수님 없이 사는데 근데 성공한 거예요. 그 가정의 전형을 보시면 돼요. 겉모양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인데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미가 집안을 통해서 그 전형을 만나게 되시면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훔쳐간 줄도 모르고 이렇게 저주했어요. 이 훔쳐간 사람이 주술적인 행동이죠. 이름만 여호와이지 모든 행위와 믿음은 다 주술이에요. 미신이에요. 아들이 그 저주를 듣고 또 두려워해요. 가서 이실직고 하는 거죠. 도로 은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더 가관이에요. 그것을 가져온 아들을 혼내기는커녕 여호와께 복 받기를 그 자리에서 빌어요. 회개해야 하는 그 순간에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회개는 없고 복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과 부의 유산을 더 귀하게 여기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우상에 찌들어서 사리 분별 못하는 자식을 오히려 축복하는 겁니다. 이미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남고 돈을 섬기고 있었고 그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는 가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오늘 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회개를 강요하거나 가르치시려고 마음먹으시면 큰일 납니다. 강조하거나 강요하여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회개하는 방법이 아니라 회개로 인하여서 용서받은 삶의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할 때마다 좀 걱정이 돼요. 가서 갑자기 집안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그 분위기를 사랑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사는 모습,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먼저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찾고 사실 그 내면의 끝에는 돈이 우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4절 말씀에 나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게 미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 은 1,100을 네가 도로 가져왔으니 내가 이것을 다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렇게 3절에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 근데 마음이 살짝 바뀌었어요. 은 1,100이 아니라 그 중에서 200을 드려요. 그리고 은장색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고 신상을 만들고 신상을 부어 만들게 합니다. 이것은 목각으로 신상을 새긴 다음에 거기다 은을 뒤집어 씌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상 중에서도 고급 신상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서 명품 신상을 하나 찾아옵니다. 우리가 신상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막 런을 막 하죠. 오픈런을 막 하는데 느낌이 약간 비슷하다 싶어요. 아이를 위하여서 좋은 신상을 만드는데 여호와께 드릴 감사와 복은 부분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아이를 위하여서 그 가정을 위하여서 다시 전부의 마음을 일부로 바꾸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지 일부를 원하시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주님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일부만 드리는 그 마음의 심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누구나 내려놓기 힘든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내 입술도 내 눈도 내가 결정하는 재정의 문제도 자녀를 기르는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결혼의 문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한 영역에 있어서는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도무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보기 힘든 상태, 동일한 상태입니다. 특별히 자녀의 문제가 참 그렇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스스로 위안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절대 저런 것을 요구하시지 않을 거다라고 위안을 해요. 아브라함이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은 레위기서 18장 20장 말씀해 보면 당시 가나안 땅에 어떤 신이 유행했었냐면 몰렉신이라는 신이 나옵니다. 이 몰렉신은 자신이 왕이 되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가나안의 암몬 족속이 섬기던 신이었는데 이를 몰렉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자기 아이를 인신 제물로 바칩니다. 불에 태워서 그 신에게 가져다 드려요. 레위기서 18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지 말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자녀들 인신 제물로 몰렉신에게 드리는 건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 레위기 20장에 보면 그 몰렉신에게 주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간과하는 자들도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이삭을 아브라함처럼 바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이 결단이 없으면 우리 자녀를 몰렉신에게 바치는 것과 같이 키우는 행위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식을 위한 모든 행위가 다 이와 같습니다. 사사 입다도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어떻게 자식에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죽이는 세상입니다. 다 신상을 새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몇 개의 신상이 있습니까? 은으로 아무리 뒤집어 씌운 명품 신상 준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은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기드온이 전쟁에서 노익한 금 기고리들을 모아 에봇을 만들어서 그와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고 그랬어요. 금 에봇, 이스라엘의 덫이 되었는데 그 에봇은 점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용서하고 신상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게 에봇을 주고 드라빔을 주고, 이거 우상 신상입니다. 마치 우상 컬렉터처럼 우상 트로피를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가득가득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제사장 삼습니다. 아예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말도 안 되는 가정의 모습인데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이스라엘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6절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한 백성들이 하는 짓거리들.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없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똑같아집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왜 왕이 없는 삶, 왕의 통치를 떠난 삶, 여호와의 말씀을 잃어버린 삶이 되었을까? 7절, 8절에 그 원인이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7, 8절 보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어요. 보십시오. 레위인이 있었는데, 레위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미가 근처에 집 근처를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인데 떠나 유리 방황하는 사람이 됐어요. 레위인인데 실업자가 된 겁니다. 청년 실업자예요. 레위인이
왜 청년 실업자가 되었을까요? 레위인은 성전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지파였어요. 근데 왜 이가 유리 방황하는 삶이 되었을까요? 레위인의 봉사와 섬김과 제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 기능을 완전히 망각한 시대. 그리고 그 백성들을 돌보아야 되는 책임을 진 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레위인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원래도 하나님은 왕을 두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셔서, 스스로가 왕이 되셔서 그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를 다 흩어놓고 그 지파마다 레위인들을 각각 분배를 해서 배정을 했어요. 근데 이 레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었어야 됐는데 그 역할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레위인의 삶을 책임져야 했지만 서로의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레위인이 유리방황하는 삶, 그 시대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일이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유리방황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10절 말씀,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그 미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나가 유리방황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찾아서 들어가야 하는데 집 나간 이 레위인, 이 청년, 이 아들이 우상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그들이 돈과 안락을 약속해요. 완전히 결박되어집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으로 계약을 합니다. 연봉 협상에 성공했어요. 너무나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레위인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상의 아버지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개인의 제사장으로 변질됩니다.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11절 말씀,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레위인이 만족했다는 거예요. 주님만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하는 자가 고작 그 연봉 협상에 넘어가 완전히 돈과 안락에 결박되었어요. 거기서 만족했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레위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신의 자녀가 됐어요. 아예 이 미가는 그 레위인을 아들 사먹고 제사장으로 그냥 아예 선포하고 임명합니다.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제사장을 삼냐고요. 개인 산당을 차려놓고 자기가 신이 됐어요. 저 스스로도 주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전하기가 참 마음 아프고 저도 이 말씀이 참 넘어가기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저 스스로를 또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신학대 나와서 가난하게 되기 싫어서 목회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누나가 목회하는 거 보면서 너무 그 찢어지게 가난한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직장에 들어가서 7년을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다 보니 아파트가 좀 넓었으면 좋겠더라고. 차가 좀 커졌으면 좋겠더라고. 그렇게 7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분양받기 직전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인도하심으로 이 선한목자교회에 왔어요. 그동안 7년 동안 이게 노력해서 쌓아놨던 거 다 다시 줄이게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신혼 때 샀던 가구들을 우리 처가에다 다 보내놓고 아주 그냥 필요한 것만 가지고 이곳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족들하고 아이에게 미안하더라고요. 눈물도 나더라고요. 근데 첫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듣는데 유기성 목사님 앞에서 말씀 전하실 때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신 것을 왜 모르십니까? 그 한마디에 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꼬꾸라졌어요. 저희 아내도 저도 모태신앙인데 왜 이렇게 모르고 살았냐 그랬어요. 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았냐. 겉으로는 여호와를 찾았고 신학대를 갔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 전부를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부만 드려요. 정확하게 우상 섬김한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만족감을 누렸어요. 집을 넓히는 것이, 차를 넓히는 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줄이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13절 말씀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하노라. 대체 복이 뭐냐고요? 어디서 복을 찾냐고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십자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증거,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복인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길 바라요. 일부만 드리면서 왜 이 땅에서 다 누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주 앞에 전부를 드리시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뺏어가려고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욕심장이라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전부를 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가정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가정을 주 앞에 드리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 사람 미가가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주여, 우리 가정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게 하셨어요. 정말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자녀 기르는 문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가장 힘듭니다. 우상의 산당을 우리 가정에 세우는 일을 주님 멈추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에봇 입히려고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입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세상의 돈과 안락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상의 산당을 모르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옷을 입히는 일을 멈추게 하여 주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거룩함과 주님의 은혜가 입어지는 아버지 우리 가정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살리는 가정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보내셔서 우리 자녀들을 섬김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아버지 그 사명을 주셨는데 몰래에게 아버지 드리는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을 아버지 내가 스스로 취하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다 잃어버린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잇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친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 주여 아버지, 너와 내 가정을 구원하신다 약속하셨죠. 주님 그 약속이 우리 가정 가운데 신실하게 일어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고백하는 우리 가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소서. 신학교가 정결케 되기를 원하고 그 기능을 거의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역의 자리가 없어서 그냥 유리방황하는 우리 신학생들, 또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그렇게 유리방황하다가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소서. 고백, 주님으로 인하여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만족하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아
아들 삼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 이 교회가 주의 뜻대로 온전하게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소서. 아버지 개인 산당 차리는 일을 다 멈추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묻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게 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 주여 아버지 인도하소서.